최근에 나온 많은 게이밍 디바이스들은 단연코 무선이 대세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처럼요. 선 없이 깔끔하게 세팅할 수 있고 거추장스럽지도 않죠. 무엇보다 과거에는 느린 지연 시간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선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유선과 동일한 지연 시간으로 무선 게이밍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아직 하나, 무선 게이밍 헤드셋만큼은 편의성을 제외하고는 유선만큼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팟 대신에 유선 이어폰을 쓰는 이유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사운드만큼은 아직까지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유선 게이밍 헤드셋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입니다. 스틸 시리즈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 사용해볼 수 있었고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틸 시리즈의 헤드셋 제품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아크티스라는 네이밍에서 아크티스 노바라는 네이밍으로 바뀌면서 대거 제품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크티스 노바 1, 3, 7, 프로 4가지 라인업이 출시되었고 앞으로 더 추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는 엑스박스용이고 P는 플레이스테이션용의 네이밍은 동일합니다. 노바 시리즈로 업데이트되면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부분 외에도 연결 방식이 대거 통일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5파이 USB-C, USB-A 등으로 통일되어 PC뿐 아니라 콘솔, 닌텐도,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격이 합쳐진 것은 트렌드에 발맞춘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인 아크티스 노바 3 3는 숫자의 순서로 알 수 있듯이 엔트리 라인업이자 유선 모델입니다. 제품을 보자마자 느꼈던 점은 이거 전 시리즈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로고가 되게 작게 되어 있는 이어컵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니까. 소재는 무광의 플라스틱 소재로 사출 마감이나 결합 마감은 나쁘지 않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로고가 붙어있는 이어컵 부분은 마찰력이 약간 있는 고무와 같은 소재로 다른 텍스처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밴드의 결착 방식이 바뀌었는데 후크에 끼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후크가 빡빡한 편이라서 힘을 줘서 결착을 해야 되고 이전에 벨크로 찍찍이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서 처음에 좀 별로였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빡빡하게 고정되어 있어 늘어나거나 헐거워지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좀 큰 저는 후크의 위치를 맨 끝에 하나만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고무밴드가 위에 헤드밴드랑 닿게 돼서 머리를 착 감겨주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이어컵이 머리를 눌러주는 장력도 느슨해져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고무밴드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은 그만큼 장력도 타이트해지니 세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조절 폭은 크진 않습니다.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빡빡한 편이에요. 이어컵은 좌우가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틸 시리즈의 에어웨이브 메모리 폼은 통풍도 괜찮고 쿠션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잘 더러워지는 소모품인 만큼 교체도 쉽고 따로 판매하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출시한 아크티스 노바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RGB LED가 나옵니다. 253g의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은 게이밍 헤드셋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크티스 노바 3는 이 부분에선 되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는 내장형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이전 시리즈들보다 훨씬 더 완결성 있게 깔끔해졌습니다. 3개의 USB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USB-C2C, USB-C2A, USB-C2 3.5파이 케이블로 모든 단자가 USB-C 하나로 통일된 점은 참 좋습니다. PC뿐 아니라 콘솔, 스마트기기까지 사용 가능하게끔 3종류의 케이블을 모두 넣어준 점도 마음에 들고요. 근데 콘솔에 연결해서 사용하기엔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포트와 버튼이 왼쪽 이어컵 쪽에 붙어 있습니다.
USB-C 포트, 볼륨 다이얼, 이거는 PC 볼륨과 연동되진 않습니다. 마이크 뮤트 버튼, 마이크에 LED가 붉게 점등돼서 뮤트 상황을 눈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컵엔 LED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헤드셋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운드겠죠. 짧게 말씀드리면 사운드 괜찮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사운드 품질은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는 유선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라고도 느껴지는 게 유닛 자체가 갖고 있는 사운드 품질을 손실 없이 잘 전달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게이밍 헤드셋답게 베이스에 대한 세팅이 조금 더 되어 있으나 고음은 또 클리어하게 잘 표현합니다. 중음대의 영역이 오히려 표현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퀄라이저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틸 시리즈 G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퀄라이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나라는 툴을 통해서 공간 음향, 게임별 맞춤 이퀄라이저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FPS 유저들을 위한 세팅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발소리나 총을 쏠 때의 타격음 등을 표현해주는 이런 옵션들이 몰입감을 훨씬 키워주는 장점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 음향은 끄고 콜 오브 듀티의 이퀄라이저가 게임할 때 가장 몰입감이 있게 느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신만의 프리셋을 더 더할 수도 있고요. 무선 헤드셋들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저는 마이크 품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녹음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녹음 품질이 상당히 괜찮고 인게임에서의 전달도 깔끔하게 잘 됩니다. AI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조금 더 향상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는데 이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에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주변 소음이나 화이트 노이즈 등을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에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우선은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기듯이 먹히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이 부분은 매력적이지 못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주변 잡음을 포함한 화이트 노이즈 등은 굉장히 깔끔하게 걸러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너무 먹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소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아크티스 7P 플러스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하면서 느낀 점은 블랙샤크 V2 유선보다는 녹음 품질이 떨어졌지만 다른 무선 헤드셋들의 녹음 품질보다는 훨씬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마이크에 달려 있었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었을 텐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블랙샤크 V2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바라쿠다 X와 사양이 동일한 마이크인데 유선으로 연결하냐 무선으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그 품질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3의 가격은 139,000원입니다. 맨 앞에 유선 사운드와 무선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선 사운드 또한 유선 사운드만큼 좋은 사운드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차이가 있죠. 아크티스 노바 프로 무선의 경우 무선이지만 사운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DAC 등의 악세사리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만큼 가격이 뭐... 그런 의미에서 아크티스 노바 3는 게이머를 위한 사운드 품질과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대에 있는 헤드셋들이 워낙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심지어 유무선이 섞여 있기 때문에 딱 한 종류의 제품만을 추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에 출시한 아크티스 노바 3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제품이라 영상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저는 이전 시리즈가 좀 더 좋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